오케이. 김치 플러스는 1144 그 세종 플라자라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11가하고 웨스턴 1144. 그러니까 김치 플러스가 이렇게 생겼고 이 파킹낫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파킹낫이 이 처음에 그라운드 레벨에 오셨을 때 없으면은 밑으로 가시면 언더그라운드 파킹낫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킹낫은 프리입니다. 예전에 밖에 김치 플러스 밖에 그 윈도우에 디스플레이 해놓은 걸로 아 대충 이런 거를 파는구나 하고 아이디어를 가지세요. 여기 어떤 종류의 김치인지. 여기 주인은 그 전에 식당을 오래 운영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김치라고 하면은 뭐 남의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그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케이. 김치 플러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치 플러스는 세종 플라자. 세종 플라자가 어디냐면은 1144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에 있어요. 파킹은 말씀드린 대로 풀이고 그라운드 레벨에 파킹이 없을 경우에는 웨스턴 쪽으로 건물 옆으로 가면은 언더그라운드 들어가는 파킹 스페이 그 파킹 라트가 뒤에 있습니다. 그로 들어가셔서 파킹하시면 파킹 이슈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파킹 라트 정말 딴 데처럼 이렇게 큰데 밀집 돼가지고 파킹을 해서 뺑뺑 도는 게 아니고 파킹 라트 항상 굉장히 많습니다. 제 뒤에 보시는 게 여러 가지 종류의 김치들인데 가끔씩 저도 깜빡깜빡합니다. 한국말도 이제 먹고 하니까 이제 잉글리시 버전 했으니까 크리엔 버전으로 정확하게 여기서 어떤 김치를 팔고 캐러링 서비스 뭐 하고 런치 박스를 이 뭐를 어떤 식으로 서브해 드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오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 플러스에서 캐러링 나갈 때 이런 식으로 프리페어하고 런치 박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우선은 런치 박스를 보시면 뭐 원하시는 대로 white rice, purple rice, grain rice 원하시는 걸 말씀하시면 프리페어 해드리고요. 여기 피쉬가 있습니다. 사이드 디시스는 매일 바뀝니다. 그러니까 반찬들은 매일 바뀌고 원하시는 대로 또 바꿔드리고요. 그리고 피쉬를 하시더라도 피쉬가 종류가 많고 쉐입도 틀리고. 오케이. 지금 사이드 디시 보시고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비디오니까 아 이게 이런 거를 쓰는구나 하고 금방 말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국도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포크가 있고요. 정말 맛있게 생겼네요. 이 불고기도 나갑니다. 비프 이렇게 포크 비프가 싫으시면 피쉬로 하시면 돼요. 뭐. 이 경험들이 많으신 분이고 노하우가 많으시니까 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와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1144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에요. 이거는 캐더링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여줍니다. 캐더링은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캐더링 저쪽에 이제 프리페어 한 거를 대충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거하고 사이즈하고 이제 뭐 그 방법들이 다 틀려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꼭 이렇게만 한다가 아닌다를 미리 알아두시고 캐더링 서비스니까 아이디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말 버전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어 버전은 끝났으니까. 자, 오이 소박이. 그러니까, 오이로 만든 김치고요. 스몰 사이즈는 10불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what is this? 파김치. 파김치. 파김치입니다. 오이김치, 파김치, 깍두기. 깍두기고, 이건 다 스몰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한 10불씩,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보통 10불 주고 사가니까요. 뭐, 가격이 좀 슬라이드 틀린 것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저는 퍼펙션리스크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 통김치 작은 거, right? What was the name of this? 열무김치. 열무김치. 통김치, 열무김치. 통김치와 열무김치 다른 점 what's the difference? 그냥 no? 틀려. 이거는 okay. 그냥 포기김치라고 그러잖아. 포기김치 and then 열무김치. Okay. That's small size again. 죄송합니다. 작은 사이즈고요. 이거는 뭐 총각김치. 총각김치. 총각김치고요. 작은 사이즈. 여기 보면 그냥 레귤러 캐베지로 만든 워럴 김치가 있어요. 물김치. It's not 백김치, right? 백김치. 오케이. 이거는 통김치 큰 거고요. 자, 스몰 사이즈하고 라지 사이즈예요. 자, 좀 이따 디퍼런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지 사이즈는 $20. 네, 이거는 총각김치.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총각김치. 저쪽 뒤에 그 동치미 보이시죠? 동치미 있습니다. 동치미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캐비지 김치를 되게 좋아해요. 여기서
한 1년 전서부터 왔었는데 다 먹어봤어요. 다 먹어보고 제가 다른 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장아찌. 장아찌는 뭐 한국분들은 다 아실 거고 thinly sliced. 여기 뭐 이 내용물들은 비디오니까 본인들이 보시면 더 편하실 거고요. 오케이. 이거는 이제 그 저기에요. 된장. 그러니까 오르가닉. 오르가닉 된장이고요. 이거는 시네몬으로 만든 수정과 and then 바하 파시픽 씨솔트. 이거는 천연 바다 소금이라고 그러나? 천연 소금이라고 한다. 천연 소금입니다. 씨솔트. 키니스 라 허니. 이거는 그 애리조나에서 피닉스 애리조나에서 온 라 허니고요. 키니스 캐클라. 오케이. So it's 효소가 살아있는 엔자임이라고 그러죠. 엔자임. 효소가 살아있는 스몰 사이즈, 빅 사이즈. 그래서 백김치. 백김치. 그리고 이제 스몰 사이즈, 라지 사이즈. 오케이. 여기 반찬들이 있습니다. 반찬들이 있는데 콩자반. 콩자반이라 is this 콩자반? 콩자반. 예, 네, 콩자반. 저도 가끔씩 영어 했다, 한국말 했다 하는 여기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깜빡깜빡합니다. 이게 그 멸치. 멸치 사불이라고 써 있네요. 이거는 황태채. What is this? 황태채. 황태채 사불. 그리고 이거 깻잎 삼불. 굉장히 클린. 오케이. 굉장히 클린하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때 오다 하시면 만들어 드리고요. 무말랭이? 네, 무말랭이고요. 우엉. 보보. 네, 저기 피쉬케이크. What's it? 어묵. 어묵. 어묵이고요. 그리고 저기 미니 포테이토. 그 조그만 그 저 감자. 네, 되게 다 맛있게 생겼어요. 네, 프레시하고. 그래서 보시면 금방 아십니다. 그 멸치 옆에서 똑같다고 하는데 멸치고요. 이거는 그 간장 깻잎, 예, 네. 간장으로 한 깻잎이고요. 어리굴젓, 조개젓, thank you, 낙지젓, 오케이, 낙지젓. For you guys, second, third generation octopus. 이거는 intestine, 그러니까 창란젓, 내장, 오징어젓. 오징어젓입니다.